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눈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둘러 도큐멘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다음에 30mm에 정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사각형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6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양과 선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없음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요, 흰색 지정한 후에 OPT를 적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단에 Shift를 누르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사선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들은요, 선택해서 정렬을 다시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회전하면서 복사해서 오브젝트의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원의 형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제외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Y를 누르거나 컨트롤 U를 눌러서 회전의 중심이 되는 사각형의 중심점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여러 번 눌러서 모양이 완성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제외한 눈 모양 결정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스파인더에 인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외부 사각형의 면 칼라를 없음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과 함께 패턴 정의를 하면 패턴의 상하 좌우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눈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상단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바탕색은요, 화면 레이아웃과 같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명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우선 외곽의 형태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겹쳐지는 부분의 오브젝트를요, 추가적으로 겹쳐서 상단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지시한 명 칼라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헬멧 모양을 만들 텐데요. 헬멧 모양은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패스파인더로 정리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틀은요, 이런 도형으로 겹쳐지는데요. 둥근 사각형, 라운드 렉탱글을 클릭해서 50, 60, 21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마이너스 25도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요. 앞부분이 빠질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처럼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셀렉션 툴로 모서리를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림과 같이 사선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건데요. 디바이드를 할때 면을 분할해줄 오브젝트는 확실하게 이렇게 겹쳐지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 그다음에 사선이 지나가는 부분 잘 고려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면을 선택하기 쉽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신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헬멧의 큰 윤곽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약간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씨를 눌러주시고요. 자,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헬멧 형태의 확대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이동 수치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2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정된 면 컬러를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헬멧 형태는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레디얼 지정해 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클래스탑의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좀 달리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화면과 같이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의 중심 부분을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이동하면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면 부분에 셔츠 패널에 등록된 눈이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때 옵션에서는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가 해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를 확인하시고요. 유니폼 30%를 입력해서 패턴의 크기만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Transparency에서 70%로 Opacity를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헬멧 하단에 고리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된 고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이 형태를 위해서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먼저 하단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남도록 그리시고요. 겹치도록 위에 배치해 주신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형태가 남겠죠.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활용하고 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두께는 OPT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이때는 오브젝트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패턴스는요. 패턴이 적용되지 않은 오브젝트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PC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변으로 확장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요. 중간에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오브젝트를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들어가셔서요.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라 하면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서 완벽하게 폐쇄가 된 패스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 대시는 EPT를 적용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해서 원의 형태 D로 어레인지를 통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헬멧 안쪽에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기존에 제작해 놓은 사람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변형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사람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변형 툴 대화 상자에서 카피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헬멧 형태 위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0%를 유니폼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앵글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뒤집으면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의 속성을 지정하시고요. 타이틀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헬멧 위에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는요. 차콜 펜슬이 되겠습니다. 차콜 펜슬은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 클릭해서 아티스트 언더바 차크초콜 펜슬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콜 펜슬을 선택하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바로 반영이 되고요. 다른 도구들은 일단 패스를 그린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양 끝의 형태를 고려해서 패스의 시작 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글자와 브러쉬가 적용된 선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드 형태를 그릴 텐데요. 우선 둥근 사각형을 그린 후에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도큐먼트에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을 변형하기 위해서 고정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고정점 추가는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irect Selection 툴로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변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눈 결정체 모양을 복사해서 변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별이 되도록 컬러를 넣어줄게요. 상단에 배치해 놓은 눈 결정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Ctrl-V로 먼저 붙여넣기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신 후에는 어레인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3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상단, 보드 형태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 관계를 만져주시고요. 자, 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 모양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된 오브젝트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C, Ctrl-V로 붙여놓고 렌즈 칼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70%로 축소를 하고요. 회전을 45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 모양 결정체가 있는 오른쪽 상단에 겹치도록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십시오. 타입 툴로 설정된 글자 입력해서요. 그림처럼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헬멧 모양의 익스트림 스포츠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글자 속성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형태를요, 선택하고요.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드 형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드 형태 자체는 클리핑 마스크가 되고 나면 면과 테두리가 투명해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제시된 면과 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 색상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두께는 4PT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 컬러는요. 그라디언트를 편집해서 넣도록 합니다. 리니어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해당되는 컬러 스탯의 수치를 컬러에서 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중간에 슬라이더는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 추가가 되겠죠.
그림처럼 배치해서 양 컬러를 넣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이 끝나고 나면요. 자, ESC를 누르고 온라인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보드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면 그룹처럼 인식이 되겠죠? 자,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Y 블러 값을 XY 옵셋과 블러를 모두 1로 적용을 해주시면 디자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